추위가 한풀 꺾인 광주 전남 지역에는 나들이 인파가 늘어 활기를 띄웠습니다. 축산당국은 구제역 방역에 휴일을 잊었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낸 여수 오동도 동백꽃이 붉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굴지의 종합금융그룹이 전라남도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의향서를 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된 청년 일자리를 나주혁신도시의 정보통신, 문화산업과 관련한 공기업에서 찾아봤습니다.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모처럼 추위가 한풀 꺾여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구지역을 막는 방역의 손길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휴일 표정을 돌아봤습니다. 축산당국은 구제역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전북 고창에 가까울수록 더 긴장합니다. 휴일에도 거점 소독시설에서는 축산 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특히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은 돼지 축사 주변 방역에 더 공을 들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서해안 IC 그리고 군강 경계지역의 통제소를 운영 방역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풀린 스케이트장에는 어린이들이 몰려와 활기를 띄었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스케이트를 타는 표정에는 모두 즐거움이 넘칩니다. 아이를 썰매에 태워 끌어주는 아빠도 덩달아 웃음꽃을 피웁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밖에 나와서 바람 쐬니까 너무 좋네요. 영암에서는 오는 19일까지 전국 29개 초등학생팀이 참가하는 유소년 야구 대회가 열리는 등 전남 지역에는 여러 종목별로 겨울 전지훈련팀이 내려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낮부터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 그치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지난주까지 추위가 기승을 부린 여수 오동도의 숲을 잃은 동백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파 속에 찾아온 봄의 전령 동백꽃을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창한 동백숲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 오동도에 꽃내음이 가득합니다. 차가운 갯바람 속에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이파리 사이로 살며시 고개를 내민 동백꽃은 매서운 동장군의 유력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화사한 자태로 붉은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동백꽃. 아직 속살을 감추고 노란 꽃밭만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 동백꽃 모두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합니다. 진짜로 그 동백꽃을 보니까 좋고요. 또 바다도 예쁘고 공기도 좋고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예년보다 10일 정도 빨리 피기 시작한 동백꽃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고운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추워진 날씨로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남녘의 섬을 붉은 빛으로 물들여 추위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살포시 녹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개화 시기도 빨랐고 지금 약간 움츠러든 상태이지만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면은 겨울 속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꽃을 피워 3월이면 절정을 이루는 오동도 동백꽃. 오동도를 감싸는 동백꽃이 한겨울 봄을 기다리는 상춘객들의 마음을 벌써부터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는 구제역 소독시설 운영과 방역에 필요한 예비비 10억 원을 다음 주 초에 시군별로 배정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시군에 35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발굽이 짝수인 소, 돼지, 염소 등 우재료 사용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는 27일까지 도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의 구제역 예방 백신 추가 주사를 오는 27일까지 마치기로 하고 우선 전라북도 접경 지역인 영광과 장성 지역에서 긴급 백신 주사를 마쳤습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오늘 집무실에서 중국 국업금융그룹 허용 회장 등 투자단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용 회장은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전남에 전기, 자동차, IT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 의향서를 내고 이 지사는 카지노 허가, 세제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 지원 확약서를 전달했습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국업금융그룹은 2004년 설립돼 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연간 3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종합금융그룹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일터를 찾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통신 문화 분야 공공기관을 이계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정보통신 분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전파연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인터넷진흥원 등 네 곳이 이전을 마쳤거나 추진 중이고 문화예술 분야로 컨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 사학연금공단 등 세 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외된 계층까지 방송의 저변을 좀 확대하고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게임, 뭐 만화, 애니, 캐릭터,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 종사하는 그 기업들에게 뭐 제작부터 마케팅, 사업화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을 진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보니 다양한 경험과 직무 능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이나 IT 쪽은 뭐 그런 프로그래밍 해서 자기들 이렇게 커리어를 쌓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공모전이나 그런 게시판 만들기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프로그래밍 이용해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NCS 직무 능력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능력을 쌓고 그다음에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하면 따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채용 방식을 갈 건데 그 다양한 이제 분야별로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문화 분야 공공기관들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와도 연관성이 높아서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 30억 원의 적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적조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미생물 추출물과 황토 혼합물 등 민간에서 개발한 적조 구제물질 4가지를 올해부터 적조 현장에 투입하고 적조 대응 모의 훈련을 전남과 경북에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전남 지역의 적조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냉수대가 일찍 소멸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방제 역량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단속에 저항하다 적발됐습니다. 서해업관리단은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83km 해상에서 무허가 쌍타망 어선 한 척을 적발해 선장 38살 원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체에 쇠창살과 조타실에 철문을 설치하고 적발된 뒤에도 서너 척이 어업 지도선을 에워싸 위협하는 등 집단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1차 전지 훈련장인 미국 애리조나로 떠났습니다. 기아는 미국 애리조나 스코트데일 솔트 리버 필드에서 다음 달 7일까지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49명의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단은 다음 달 8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일본 팀들과 12차례 연습 경기를 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3만 원 선, 대형마트는 33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5%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은 23만 7천 원으로 조사돼 지난해 22만 3천 원보다 1만 4천 원이 늘었고 광주 지역 대형마트 두 곳의 비용은 33만 원과 32만 5천 원으로 조사돼 지난해보다 1만 6천 원가량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물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설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로 정하고 물가안정대책상황실과 특별지도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지도반은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이용료 등 22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중점 관리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기 여부와 과대포장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합니다. 전라남도는 서민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합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워지는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담사 5명 등 8명으로 구성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등을 지원하고 자활에 필요한 복지상담 등을 펴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이나 전남복지재단의 운영을 맡기기로 하고 오는 3월 직원을 채용해 4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2016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보험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출보험 2종과 신용보증 2종이고 지원 규모는 1억 5천만 원입니다.